당시 광화문 집회 모집책 여성이 참석했다가 하루 만에 자수하면서 관광버스 봉고차로 참석한 명단을 확보했습니다. 이들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누락된 사람들은 내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. 버스 타고 간 사람이 35명, 봉고차 타고 간 사람이 1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한편 충청북도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200여 명이 아직도 검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은 소수 몇 명이 내일 결과를 기다리면서 현재까지는 확진자 제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고 돌아다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내일 샘플 채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